아, 이 집은 네. 되려 여자가 남자 같고 남자가 여자 어, 같아라 돼야 되는 집이야. 맞아요, 맞아요. 감수성이 되려 아, 여자가요? 아. 아니 그러니까 감수성이 되려 남편분이 무언가 조금 더 결이 있어야 되고 나는 좀 무심한 듯 툭툭 이게 돼. 이사주는 내가 기둥돼야 되는 사주야. 여자가요? 내가 좀 아우르고 내가 좀 끌고 가야 되고 그 사주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올해에 혹시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동이 없었냐고 물어보거든. 이동할 거 없냐라고도 소리가 나오고. 직장은 12년 동안 옮겼거든요. 그리고 이제 이 직장에서 계속 있었고, 작년에 이제 부서는 옮기긴 했고, 직장 안에서. 좀 힘들긴 했어요, 작년에 제 부서 처음 옮겨가지고. 그러니까 지금 이동이 있어라. 요게 들어오거든. 작년부터 올해도 그게 껴있어 또. 이동하라 하면 좋다고 되어 있어요? 이동하면 좋냐고? 아니면 이동을 해야 하는 걸로 그냥 돼 있어요? 그냥 부서 안에서 이동도 그냥 이동이죠. 이동이 또 들어와요. 올해도 들어와요. 근데 너무 그래요? 큰 움직임보다는 들어는 오는데 또한번 무언가 회전을 해야 되고, 그래서 내가 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조금 빡빡해야 된다 소리가 나오거든. 작년에도 힘들었는데 올해도 그런가요? 올해도 그러해요. 아, 너무 힘든데 애들도 보고 이러느라 작년 힘들었거든요. 근데 그렇구나. 이동을 뭐 해야 좋아요, 안 해야 좋아요 이것보다는 그냥 올해에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야 되는 걸로 보여져요. 무언가 이게 조금 본인은 세밀하게 일 처리를 하기보다는 무심하게 좀 툭툭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. 꼼꼼하잖아요. 내 신랑이 더 꼼꼼해서. 그러니까 그 꼼꼼함이 남녀가 조금 바뀌었다 그랬잖아, 내가. 그런 맞아요. 세세한 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. 올해 그쪽 괜찮을까요? 그러면 그냥 업무랑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올해 좀 괜찮을까? 너무 아니, 스트레스 올해 받아 그러니까 요즘에. 올해 스트레스도 받고 무언가 실수 하나 두 개가 좀 생긴다 그러거든. 그것 좀 조심해야 돼요. 4월, 5월에 내가 무언가 조금의 이동이 보이면서 내가 뭔가 스트레스 받고 손에 익지 않고 그래서 실수가 뭔가 오류가 날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. 그럼 또 언니 입 대빨 나올 거거든. 아니 연배하고 안 해본 걸 어떻게 잘하라고 씨부라 이 소리 나올 거거든. 아, 그렇구나. 올해 속으로. 긴장했네요. 그래서 올해 무언가 서류를 뭐 작성하려고 뭘 하고 하더라도 몇번더 꼼꼼히 조금 봐야 되고, 무언가 인수인계가 됐던 뭐가 됐던 그거를 조금 완벽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와. 더 궁금한 건? 궁금한가요? 저 가족 이런 거는 어떻게 나오나요? 부모님이랑 가족 관계 이런 건 어떻게 나오나요? 혹시 부모님이랑도 가족 관계? 본인 부모님이랑? 사이가 안 좋아서 그냥 언니 솔직히 잘안 언니 딸 같지 나왔었는데. 않잖아. 언니 딸 같이 막 네? 딸이 하는 어떤 엄마가? 행동들 있잖아. 언니 그렇게 못 하잖아. 제가 또 살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아닌 거 아는데, 그래서 혹시 관계가 어떻게 잘 개선되려나? 아이고 없나요? 그냥 그냥 어 거기 그 두는 게 나은가 그냥? 그렇지. 그래야 언니도 속 편하고, 그런가요 그냥? 언니 스스로가 여자 여자하고, 진짜 딸 같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, 그게 서로한테 더 스트레스를 받을지언정 더 멀어지지 않으려면은, 거리 두기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.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딸 같은 거잘 못할 거거든. 그거 원하시더라고요. 왜 이렇게 알뜰살뜰 기억이 안 하냐고. 나 기억 안 그렇지. 되는데. 여자가 좀 애교도 있고 나이 근데 먹어가면서 그걸로. 이것저것 부모님도 챙기고 해야 되는데 너는 왜 못하냐 하는데 그거는 부모님 기준인 거고 내가 그렇구나. 타고 태어난 걸 그걸 못하는데 어떡해. 어쩔 수 없네.
이 사주는 아주 세밀하고 오밀조밀하고 이게 들어있지가 않은 사주야. 그 거리 두기 해요. 그게 편해. 그래요. 신랑한테도 좀 그래서. 아, 신랑은 올해 더 엄청, 그 업무가 엄청, 직장이 엄청 큰 거거든요. 잘 풀리려나요? 그 상반기쯤에 하면 해가지고 결과가 언제 나온, 7월, 8월 달에 나온다는데, 뭐, 결과가 어떤가요, 그는? 신랑 반대로. 이분은 주위에 도움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 사람이야. 나 예. 홀로 가기에는 운도 부족하고 예. 예. 깜도 부족해. 깜이라는 건 어떤 깜따구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. 아, 그것도 부족해. 그리고 선택, 무언가 호불호가 있는 정확한 성격이라기보다는 남 말에 조금 많이 따라주고 남들한테 나좀 미움받기 싫어요 이런 네. 네, 사주거든. 맞아. 저 좀, 그래서 남을 많이 따라줘요 이래야 된단 말이야. 근데 그거에 휩쓸려 가기는 하는데 내가 무언가 이 일이 잘 매듭지더라도 나의 공은 크지는 않게 보여. 그냥 내 묻어갔다고 해야 되나? 그게 그렇게 공이 크게 올것 같지는 않다. 근데 무언가 약간의 상여금식 있잖아. 무언가에 성공해갖고 보수받는 거. 이건 좀 들어와 보이네. 아니, 혼자 막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잘 달라나 하고 잘안 알아준다고 두고 보자 막 이런 식으로 막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거잘 돼야 할 근데 이 텐데. 사주는 나 홀로 성공해요. 성공이라기보다는 나 홀로 잘해요 사주보다 남의 눈치 살펴가면서 많이 좀 따라주고 해야 되는 게 맞아. 많이 따라가기도 하고. 근데 올해 나쁘진 않다. 어쨌든 얼마가 됐든 무언가 성과는 조금 있겠다 소리 나와. 근데 그렇게 공이 아주 크게 엄청 그래 안 나와요? 그렇게 나오지는 않는다. 이분의 이제 남편분의 어떤 공로가 크게 잡히지는 않는다 소리가 나와. 혹시 뭐 재물운이나 이런 건 어떻게 나와요? 선생님? 재물은? 저희가 막 그렇게 아주 그런 건 재물운은 아닌데 그냥 언니가 큰 거를 맞고 가야 내가 아까 전에 기둥이 언니가 돼야 돼이 집은 이랬잖아. 제가 그렇게 기둥이 좀 큼직큼직한 것과 부담스러운데 부담 갖지 말고 큼직큼직한 일을 처리하는 것과 뭔가 큰일이 있어가지고 무언가를 틀어막아야 되는 상황이 오면 언니의 힘이 그때 나올 거야. 제가 보기에는 그냥 보기에는 막 세게 보이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말도 없고 이러는데 항상 어디 가면은 뭐 남자 같다 뭐 오히려 뭐 어디 봤을 때도 신랑이 전 봤을 때 남자 같은 여자 만난다 막 이렇게 막 그렇다고 막 그래서 조금 약간 그래서 너덜너덜하지. 예좀 크긴 한다 그래서 좀 항상 부담감이랑 그러니까 책임감이 사주가 여자여자한 것보다는 조금 너덜너덜한데 그게 맞아. 남녀가 뒤바뀐 사주가 맞아, 이 집은. 그래야 잘 돼요.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막 그렇게 일을 살아야 하면 돼요. 언니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야. 언니의 너덜함이 빛을 발하는 순간. 제가 뭐 승진 이런 걸할수 있나? 제가 욕심이 없는가 하는데 신랑한테 거의 미뤄주려고 하는데 혹시 제가 뭐 나중에 승진하거나 그럴 수도 그거는 있나요? 언니가 빠르지. 아 제가 좀 솔직히 욕심이 있는데 애들 언니가 때문에 빠르니까 언니가 기둥이라 그랬잖아. 제가 하고 싶어가지고 언니가 해야 돼요. 아 그래요? 제가 할 그래야 수또 오래 가기도 해. 이게 남편분이 먼저 해버리면은 이 자리를 오래 유지를 못해. 더 우왕좌왕한단 말이야. 근데 언니는 너덜거림이 장점이 될 수가 있어. 누가 와서 쨍알쨍알 되면은 신경 별로 안 쓰거든, 그거. 그러든가 말든가. 근데 누가 그래서 그게 더 와서 남편분한테 쨍알쨍알 되면은 이것저것 다 신경 쓰고 다 챙기고 가야 되거든, 남편분은. 그것부터가 그릇이 안 된다는 거야. 실례요. 지금 그 하라고 미뤄주고 있는데 이것저것 아니야, 사업도 하고 일하라고. 언니가 해야 돼, 언니가. 됐어요? 아, 네. 선생님. 감사해요. 아, 감사합니다. 선생님, 네. 감사합니다. 예.